안녕하세요. 수학 원정대 친구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나요? 어떤 게 선생님 진짜 목소리일까요? 네, 안경도 바뀌었죠? 자, 왜 바꿨는지 오늘 여러 가지 모양 배울 건데요. 예전에 배웠던 공 모양, 원기둥 모양, 또 상자 모양,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인데 이름은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준비하기 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기에서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모양인데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나와 있습니다. 3D. 3D를 뭐라 그러죠, 우리? 입체 그러죠? 그죠? 3D는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이는 것은 평면 도형이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이건 2D예요. 네, 3D와 2D의 차이. 그냥 동그라미 그린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거죠. 공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나 봐도, 그죠? 위아래 옆에서 봤을 때도 똑같이 동그란 모양이 생겨야 되는 거지만 이 동그라미 모형은 앞에서 딱본 모양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세모, 네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상자 모양이라 부르지 않고 네모 모양. 또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으로 부른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캐념키 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캐념키 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 여러 가지 모양 알아보기에서 자,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네모 모양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뭐 노트, 그죠? 또 책받침. 우리 친구들은 책받침 잘안 쓰시나요? 선생님은 책받침 참 좋아했는데, 자, 모두 네모 모양이에요. 그다음 세모. 근데 우리 집에 가다 보면, 그죠? 길에 이러한 표지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런 표지판들이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음, 자,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줄 때, 뭐 좋아하세요? 도넛가 나와 있어요. 그죠? 동그란 도넛입니다.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 찾아보기예요.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네모 모양이에요. 주사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 또 테이프. 테이프 보신 적 있어요? 없는 친구도 있을까요? 선생님 때에는 모든 게 테이프로 되어 있어요. 요즘 뭐 CD? 그죠? CD로 되어 있지만 테이프가 있어요. 그 다음, 세모 모양.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 그죠? 삼각자. 그죠? 세모 모양이에요. 맛있는 피자. 피자도 세모 모양이군요. 그 다음, 옷걸이도 세모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맛있는 메론이네요. 커다란 메론이 있어요. 또는 탬버린, 또 농구공 같은 친구들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규칙 찾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찾기는 뭐냐 하면, 자, 모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 규칙을 찾아보는 건데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모양을 찾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네모 모양, 세모 모양, 그 다음 동그라미 모양이 되풀이되는 그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모 안에는 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씩 끊어 본다면, 그죠? 이 안에 동그라미 모양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칙 찾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기 갈게요. 정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을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주변 둘러보시면서 아, 저건 동그라미 모양이야? 저건 세모 모양이야? 또 우리 배우고 있는 공책, 노트, 아, 이건 네모 모양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모양은 반드시 묶어서 표시합니다. 그랬어요. 네, 몇개 단위로 끊어져서 그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는지를 꼭 묶어서 표시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 역으로 떠나볼까요? 문제풀이 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세 문제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모양이 다른 하나의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네. 자, 나머지들은 예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해 보자는 건데요. 그죠? 두 개는 원기둥 모양이고 하나는 공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공 모양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다음 모양에는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 각각 몇 개씩 있을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네모 모양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네모 모양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 네모 모양은 네 개 찾았습니다. 다음 세모 모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세모 모양은 자, 여기 하나, 하나밖에 없나요? 그럼 한 개. 다음, 자, 동그라미 모양 찾아볼게요. 동그라미 모양.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네 개. 이렇게 네모 모양 네 개, 세모 모양 한 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모양 네 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문제만 더 가볼게요. 자, 규칙에 알맞게 색칠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자, 가운데 노란색, 그 바깥에 빨간색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안에 빨간색, 바깥에 노란색이 색칠되어 있네요. 그 다음 거 보니까 다시 노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아,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둘씩 나눠졌을 때 자, 요 안쪽에단 뭘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 직접 우리 친구들이 색칠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칠해야 돼요? 그렇죠. 노란 색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공 모양, 원기둥 모양, 뭐 이거랑 다르게, 그죠? 지금은 동그라미 모양, 네모 모양, 그 다음에 세모 모양,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린다라는 것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